안녕하세요. 남호이안으로 갈 거예요. 베트남으로도 동서남북이 동떠이 남박이어가지고 한국어랑 되게 비슷하죠. 이게 한자어라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다낭이나 호이안보다 관광객도 적고 한국인도 많이 없고 진짜 그냥 유유자적하게 힐링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소거든요. 글로 바로 이동을 할 겁니다. 리조트에서 픽업을 나와줬다고 하는데 그 티켓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가는데 여긴데, 그치? 어. 나갑시다. 이런데 리조트 잡으면은 되게 좋은 게 호텔에서 다 픽업을 나와주죠, 그치? 어. 오, 벤츠가 왔어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오, 저 이쪽에 사인 한 번 받을게요. I hope that you enjoy this thing.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저희는 그냥 잘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요. 근데 카지노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카지노 안에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한 잔 하고 자려고 하는데 카지노 안은 내부 촬영이 안 되고 바에 앉으면 얼굴 촬영은 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람 좀 많아요. 아니 또 이게 직원이 카지노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저희는 사행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서 눈으로만 구경을 했는데 진짜 삐까뻔쩍하네요. 막 TV에서만 보던 막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 호이아나 리조트에서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된 거거든요. 다 구독자님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호사도 누려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저희가 봤을 때 가격대가 너무 비싼 리조트면 저희가 아무리 즐겨도 권해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기가 리조트 규모는 진짜 크고 안에 막 없는 게 없는데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소개를 시켜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와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호이안까지 왔으니까 또 저희가 리조트 안에만 아니고 또 밖에도 열심히 돌아다닐 거거든요. 이번 영상도 제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다. 빨리 조식 먹으러 가고 싶다. 빨리 한 잔 먹고 자러 갑시다. 네, 그럼 여러분 내일 봅시다. 짠. 여기 진짜 크다는데 이게 프라이빗 비치래요. 나중에 저기도 내려가 봐야겠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방음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데? 풀장이 지금 몇 개야 눈에 보이는 건가? 설레는 조식 먹으러 가는데 아 진짜 살펴보는데만 한 10분 걸린 것 같다, 그치? 또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네. 베이커리도 너무 잘 돼있어요. 저희가 호이안 올드타운도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셔틀버스가 다 있더라고요. 먹까이? 먹까이 하이 짬냥 하? 짬뻘 마 먹고 한글 한글 하이까이 먹짬냥 짬짬 하이까이 먹짬 하자 thì hai cái một trăm nghìn nha có em học ở đây hả dạ à, nói tiếng Việt giỏi á cảm ơn em nhưng mà em là người Korea chứ dạ dạ người Hàn Quốc ạ tắt cái dây này có chặt không chặt chặt cảm ơn nha bye bye.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일단 농부터 샀어요. 여기 양산이 없으면은 오후 2, 3시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호이안은. 진짜 그렇게 양산 리마인드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호이안은 막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돌아다니기보다는 이 고대, 이 올드타운, 이 올드타운에 그냥 골목골목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좀 재미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밥집이나 카페 이런 데 한 군데 정해놓고 그런 데 말고는 그냥 이렇게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게 여행의 묘미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나오실 때 이른 아침에 나오시거나 해질녘에 해질녘도 좀 덥기는 한데 그때 나오는 거를 강추 드려요. 왜냐면 지금 낮 시간은 진짜 덥거든요. 여기가 땡볕일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둘러보면은 높은 빌딩이 없어요. 이게 진짜로 옛날에 15세기부터 18세기 그때 번성했을 때의 그 호이안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다낭만 가도 주변에 뭐 호텔이나 이런 고층 빌딩이 보이잖아요. 호이안 올드타운은 어떻게 보면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좀 뭔가 해를 가려주는 뭔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이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초록초록한 풀이랑 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모습은 사진을 찍기 부적절한 모습이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진짜로 예쁘긴 진짜 예뻐.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잘 보존된 고대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있어요. 원래 여기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 일본, 중국 국제무역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여기가 엄청 번성했었는데 19세기에 프랑스 식민지가 됐을 때 프랑스가 다낭을 좀 전략 거점 도시로 육성을 시키면서 호이안이 쇠퇴의 길을 걸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호이안이 이제 좀 관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더 발전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좀 변천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호이안은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신경을 안 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얼떨결에 여기가 되게 잘 지켜진 거죠. 지금은 막 세계에서 꼭 와봐야 될 무슨 도시 몇 선 이런 데 오르고 진짜 그냥 고대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돼버린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않나요? 한때는 쇠퇴의 길을 걸었었는데 이렇게 고대의 모습이 잘 보존이 돼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마치 사람의 인생처럼 전화위복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그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봤던 이런 지붕들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이랑 우리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안에 컨텐츠만 변했을 뿐. 근데 여러분 올드타운은 이렇게 감성이 진짜 좋은데 사람이 많고 주변에 해를 막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기가 빨리기는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올드타운 딱 하나를 보고 2박 3일 이렇게 숙소를 잡아서 또 논다 생각하면은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게 여기가 완전 관광지화가 됐다 보니까 은근히 바가지 요금도 있고 호객 행위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호이안 여행을 만약에 제 지인이 한다, 가족이 만약에 호이안을 온다 그랬을 때 제가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는 지금 저희가 묵는 리조트가 꼭 아니더라도 저 남호이안 쪽에 보면은 대형 복합 리조트들이 많으니까 근데 가성비는 또 좋으니까 그런 리조트를 메인으로 해서 한 2박 3일을 즐겨요. 즐기면서 여기 구시가지까지 차로 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반나절 내지 하루 정도는 나와서 올드타운 둘러보고 또 하루는 한 반나절 정도 시간 내서 아마 이거는 내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또 은근히 가볼 만한 힐링할 만한 장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 가가지고 마음의 휴양도 좀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성비 좋은 리조트 사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완벽한 휴양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낭 여행은 다들 이제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다음에 또 여행을 오신다면 호이안을 메인 테마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이안 여행의 현실. 미친 듯이 흐르는 땀을 닦는다. 여러분 여기가 호이안 메인대로거든요. 네, 진짜 예전에 왔을 땐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날이 지금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해질녘쯤 되면은 이제 바글바글해지지. 좀 이게 시원해지는 시간이 돼야 좀 더 바글바글해지고 이때가 덥지만 사진 찍기는 제일 예쁠 수 있다. 그리고 밤 되면 이제 여기서 그 막 소원배 띄우고
그 막 배 타고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타도 괜찮지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사진을 찍는 것도 또 예쁘게 나와요. 맞아. 여기는 한 반나절만 시간을 내도 좀 잔잔하게 쉬어가면서 주변에서 마사지도 받고 커피도 한잔하고 하면서 그냥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방 소개를 시간이 늦어서 못해드려가지고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방이 되게 넓어요. 한 50스퀘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컬러감이 되게 초록초록 되게 예뻐요.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따로 분리돼 있어서 좋고 목조가 진짜로 참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밤에 몸과 마음이 힐링을 해줘야 될 스팟이고요. 아, 근데 참고로 여기 묵으면은 밑에 자쿠지랑 스파도 다 불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진짜 넓지 않아요. 그리고 침대도 킹베드로 굉장히 혹시나게 어제 잘 잤고요. 앉는 공간도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은 이 뷰 보면서 진짜 그냥 여기서 랩탑 작업만 해도 그러니까 힐링이 되는? 그냥 여기서 유튜브 편집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가면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서 여기서 가만히 바다 멍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어, 저기 그거 하고 있다. 어? 저기 보면 홈파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바로 옆에 보면 저것도 좀 애기를 너무 위험하지 않게 놀 수 있는 곳이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놀만한 거리 전자기기 오락기 말고 내 몸을 움직이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와도 참 좋겠다.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굳이 밖에 안 나가고 이 안에서 뭐 골프를 치건 수영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식당도 너무 많으니까 이 안에 거의 20개 가까이 있으니까 매번 다른 식당을 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한국 식당도 있거든요. 한국 프랜차이즈 식당도 있고 K마트라고 해서 이제 한국 마트도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효도 여행으로 와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마케팅을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혹시라도 나중에 가격이 더 비싸질지도 모르니까 가격이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마침 이 호텔에서 저희 황세유기 채널 구독자님들이 예약을 하면 할인이 되는 링크를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고정 댓글에 그걸 넣어둘 테니까 혹시 예약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은 할인 링크 이용하셔서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짠. 맛있다. 후다가 맛있어. 중국 맥주인가? 다낭이랑 후에 이쪽에 있어. 중부 지방 여행 오면은 드셔보세요. 5시부터 해서 여기 해피아워가 있다 그래서 저희 점심 먹었던 레스토랑 DH의 해피아워 1+1이라길래 냉큼 워케이션 하기에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만 조금 떨어져도 시원할 것 같지 않아? 밖에 나와 있어도? 그리고 여기가 16층이라서 맥주 한잔 하면서 저는 유튜브 댓글 부대 출동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산책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제대로 힐링 특집이네요. 호이안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직원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정말 친절하시다. 물론 뭐 이런 데서 서비스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로 친절하냐면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나가 굳이 따라 나와서 이제 너네 일정은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말해주면 하나라도 더 좋은 의미로 어드바이스를 해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석양을 보고 싶으면 이쪽에 가봐. 이러면서 그렇게 여행 팁들을 계속 주고 되게 막 귀찮게 느껴지지 않게. 여기는 양가 부모님들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모시고 와도 진짜 좋을 만한 뭔가 딱 그게 그려져. 어머니 아버님 오시면은 이런 이렇게 가면은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오면은 언니랑 형부까지 다 불러서 아까 그 골프 클럽 아빠랑 같이 해가지고 골프 치시라고 또 해야겠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웰컴 푸드가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호이안은 뭔가 찍먹하듯이
잠깐 왔다가 그냥 당일치기나 딱 1박만 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곳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리조트랑 올드타운밖에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외에도 좀 더 가볼 만한 장소들이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